네, 안녕하세요. 뽐뽐뽐뽐입니다. 네, 오늘은 네, 뽐뽐뽐뽐이의 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여기가 제 방인데요. 따라따라따. 네, 이게 불을 다 킨 겁니다, 여러분. 지금 카메라 위에 조명을 달아서 그렇지 진짜 조명 안 달면 여기 굉장히 어둡거든요. 그 이유는 바로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커튼을 단 이유는 이렇게 커튼을 치고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컨텐츠들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불이 없어서 당분간은 못 찍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이렇게 조명을 켜고 찍을 예정입니다. 짜잔! 여기는 다 원목톤으로, 이쪽 작업실 쪽은 원목톤으로, 그리고 이쪽은 화이트톤으로 맞췄어요. 이제 여기는 화장대입니다.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는 뭐 아무것도 안 넣으려고요. 많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진짜 자주 쓰는 향수. 이 향수는 진짜로 제가 뿌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어떤 향수 쓰냐고 한 번쯤은 꼭 물어보는 향수예요. 저도 선물 받은 건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거 다 쓰면 하나 더 사려고 합니다.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겠지만 짜잔! 저의 화장대입니다. 저의 화장품들, 화장대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책상인데 이건 친구가 준 스티커, 그리고 필통들, 이것도 팬님들이 줬어요. 며칠 전에 제가 쉬고 있던 거네. 자, 이제 제가 잠자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책상은 이케아에서 샀어요. 엄청 싸게 주고 샀는데 조립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. 멀리서 오면 이렇게. 아이고. 그리고 이거는 향초. 제가 향초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향초밖에 안 써요. 이거 바닐라 향. 전 바닐라 향이 너무 좋아요, 여러분. 진짜 저는 바닐라 향을 너무 많이 사서 불을 붙이지 않아도 제가 모아놓은 거 가잖아요? 그러면 바닐라 향이 너무 많이 나. 여기가 포인트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 에이핑크 지금까지 앨범들을 모아놨습니다. 앨범이 없는 게 몇 개가 있어요. 저희 앨범인데도 제가 내 돈 주고 이제 사야 돼요. 여기 이제 커튼 이렇게 있고, 아, 이거 오드리 헵번 사진 있고, 여기 가족 사진입니다. 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? 네, 저는 바로.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비닐 샀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중요한 거. 저의 이제, 이 커튼을 닫고서 어떻게 제가 방에서 즐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방에서 제 작업실이 아닌 제가 정말 자는 공간은 어떨지 정말 아늑하거든요.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. 우선 불을 꺼야 해요. 불을 끄면 분위기도 또 달라요. 분위기 진짜 예쁘죠? 짠! 분위기 진짜 좋죠. 네, 저는 평소에 어떻게 즐기냐면 아까 보여줬던 스피커를 켭니다. 자, 연결이 됐어요. 그러면 비가 오는 날에는 저는 항상 이렇게 노래를 틀기도 하고 그냥 전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노래만 틀어도 솔직히 힐링돼요. 진짜. 여기 바로 우리만의 클럽입니다. 아, 힘들어. 네, 이렇게 놀기도 하고 바깥을 보면서 창밖을 바라보기도 합니다. 네,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평소에 이렇게 커튼을 다 치고 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다
다른 영상들이나 제가 뭐 춤추는 거 모니터하거나 뭐 그럴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. 네,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도 오늘 저의 집 구경이 얼마나 재밌었을지, 솔직히 너무 집이 좁아가지고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.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,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여러분, 그럼 저는 영화 보면서 잠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영화를 볼게. 빠밤. <끝밤. 웃음> 여러분 더 열심히 할게요.